뜬금없이 세워진 돌담 발견. 인적이 드문 산속 돌담은 왜 세워져 있는 걸까? 나무로 빽빽하던 숲을 뒤로 하고 돌담 뒤편으로 펼쳐지는 넓은 대지. 저 멀리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감시 속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상황. 과연 이것이 이효리의 별장이 맞는 걸까? 멀리서나마 곧 완공을 앞둔 이효리 별장 공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었던 이효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딱 다리 떠는 밤이었었는데 오빠 우리 오늘부터 사귈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살고 싶은 곳이더라고요. 좋죠.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 집에 살 수도 있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셈. 별장 앞으로 펼쳐진 넓은 부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근처에서 혹시 이효리 씨는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저번에 왔다 갔는데. 자주 오세요? 네. 이상순이도 와. 같이 오세요? 네, 같이 오겠지. 여기 장필 선생님들은. 아, 장필 선생님가 여기 사세요? 옆에 옆에 살다가 장순이님 애가하고 그 이효리 이상순이하고 친해. 네. 그래서 오는 거. 둘의 멘토이자 사랑의 메신저였던 장필순이 사는 마을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 중인 이효리 이상순 커플. 8월 완공 예정인 이효리 별장.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소박한 삶을 선택한 이효리. 여기가 저의 아지트입니다. 평소 자신의 소망대로 이곳에서 제주 새댁이 될지도 모르는 이효리.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